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좀볼 건데,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출발부터 삐걱거린다. 구조조정 발언까지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새로운 주인, 그이 대표가 그렇게 막 깔끔한 대표는 아니다. 이 대표가 예전에도 많은 회사들을 좀 인수합병을 하거나 인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회사들이 망하거나 상폐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휴마시스 진단키트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이 3,500억 정도?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돈이요. 그걸 활용을 해갖고 뭐 새로운 산업으로 뭐 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쪽이랑 또 법적 분쟁이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주주들과 이제 회사 주주들, 그들과의 또 싸움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악재는 악재가 계속해서 다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얘가 올라갔던 이유, 그 코로나라는 그 존재 자체도 소멸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휴마시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진짜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정말로 좋은 그 돈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회사 M&A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감조차도 아직은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그거를 뭐 휴마시스를 인수했던 회사의 회장이 굉장히 깨끗하다,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것들로 조금 휘청거리는 회사를 인수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켰다, 그래서 뭐 팔았다, 그건 뭐 상관없겠죠. 근데 그런 뉘앙스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역시도 시장에서 조금 주춤거리게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휴마시스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구간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는 휴마시스를 조금 떠나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의 한 보름 정도가 된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추세선은 또 이탈하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여기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맞다라는 건데, 이 지지 라인에서 한 번에 이런 슈팅이 딱 나온다. 그래서 요 언저리 근처겠죠? 그래서 여기 직전 고점인 요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휴마시스를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거 7월 달부터 여기서 이렇게 잡아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1, 2, 3, 4, 5, 6, 7, 8개월. 예, 8개월 동안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흐름을 뭐잘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다행인 거고, 일단은 여기 언저리 근처에서 한번 리바운딩 나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예, 그리고 나서 혹시 눌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2만 원 이상에서 좀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좀 문의가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 18,000원 라인을 돌파하는지를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무슨 모양이죠? 변곡점이죠? 삼각 수렴형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구간에서 만약에 우상향을 한다, 이 우상향을 할때 나올 수 있는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M&A가 있을 거고요. 신사업으로 확장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과의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 소액주주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의 대표들이라든지 화해했다, 이제 같이 손잡고 성장하자,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악재 해소, 그러니까 곧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휴마시스를 애초에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왔던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이슈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이 정도의 상승폭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18,000원 라인, 또는 이 검은색선, 고점의 추세선이죠, 이 라인 구간을 돌파하는 거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금 여기 14,000원 언저리에서 진입을 했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7,000원 언저리, 요 라인을 목표로 해서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은요, 이 댓글이 좀 있죠? 그래서 요 댓글을 좀 클릭을 하시면은요, 충분히 저희랑 연결이 바로 가능할 겁니다. 이거 링크를 눌러주시면은요, 채널 채팅창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뭐이 종목이 뭐 휴마시스니까 뭐 휴마시스라고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저희가 다 알아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도 이 채널 추가를 하셔갖고 주도주를 받고 있는데 이걸 활용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종목을 받긴 받았어.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어디서 매수하라고? 어디서 매도하라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그럼 무료 체험을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같이 하게 될 건데, 저 무료 체험을 통해서 나가는 무료 추천 종목 역시도 주도주가 나갈 겁니다.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일주일 내내 저희랑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타점도 공부해 보시고요. 배워 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 같이 매매하는 동안에 또 이런 수익률도 챙겨갈 거잖아요. 이건 또 보너스로 챙겨가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